아마 저번 시간에 이제 행정입법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위헌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과 관련돼 가지고 그 법원에 의한 통제수단 구체적 규범통제 바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법원이 위헌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리고 그 무효결정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이지만 그 내용이 그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과징금 액수의 기준을 정한다. 그럼 이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라고 했고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런데 제가 첫째 날 나왔던 프린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책에 그 6페이지부터 20페이지, 그다음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거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외우라는 거 외에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외운다고 내년 시험에 기억이 안 나거든. 저는 공부해봤다니까. 전 사법고시 붙었잖아요. 그죠? 속진, 저는 뭐, 그 시험에서 제 자랑입니다만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시험이든 다 시험에는 한 번에 붙었고 다뭐 옛날에는 저희 때 학력고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한 번에 붙었고 다 했는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때는 딱 시험 남겨놓고 2개월 전 그죠? 그리고 그때는 2개월 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웬만하면은 학원에는 반하는 얘기긴 하지만 스파르타 반이시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 반이시더라도 학원 강의를 듣지 마시고 2개월이나 1개월, 늦어도 1개월 정도는 그 계속 독서실, 스파르타 여기서 계속 또는 스파르타 반 아니시더라도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세요. 혼자. 아시겠죠? 자기가. 아시겠죠? 이미 어느 강사분이시던 요약 정리된 책이 있잖아요. 그랑 이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면은 그 기출문제집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특강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은 다알수 있는데, 자, 문제 지문이 4개가 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지문은 내가 상식으로도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런 거는 엑스표 치는 거고, 내가 이거는 뭔지 몰랐어. 이건 암기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바로 초록색, 그러니까 색깔을 한 두세 개 정도 정해서, 요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놓고, 요거는 그 어느 정도는 되는데 참 애매해. 시험 당일 정도만 보면 되고, 미리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거는 또 노란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정리를 한달 전, 두달 전까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약집이랑 기출문제집, 요두 가지로 이제 그리고 이제 동영모의고사를 보긴 할 텐데, 뭐가 이제 그것도 이제 지문별로, 그러니까 문제별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지문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스킬만 있으면은 객관식에서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행정학, 행정법에 대해서만큼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두 과목은 이렇게만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100점 맞는다. 확실히 100점 맞는다. 아시겠죠? 두 과목에서 100점 맞으면은 다른 분들보다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추가한 거니까 국어는 뭐 비슷한 점수지만 영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영어가 이제 점수가 어떻게 될지를 그거는 사실 영어는 저도 해봐도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저는 언어감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2시간씩 사법고시 준비할 때 영어를 7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계속 영어만.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 40개 중에 20개를 틀렸어요. 근데 영어는 좀 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암기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이잖아. 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신 다음에 한달 동안 맨 마지막에 하루에 14시간씩 일요일 빼고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100% 붙는다니까. 아니, 왜 떨어지냐고. 또 떨어질 이유가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한 거 정리한 거 딱 요약집이랑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만 계속 뭐예요 두 달 내내 반복해봐. 그럼 시험장에서 다 기억나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암기한다고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래도 기본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본 원리가 바로 첫째 날 강의했던 둘째 날 강의했던 바로 이 페이지 그 앞에 있는 페이지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봅니다. 그럼 오늘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만큼 정리를 잘 해놓으셨느냐 막판에 결국 얼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했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없어요. 네.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였어. 저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도 그러니까 한 10년 사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9년 정도 구수 사법고시 9번 봐서 9번째 붙은 거잖아. 그분 공부 드럽 그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공부 드럽게 안 한 거야. 그분 뭐 이렇게 집이 좀 부자였나 뭐 그랬나 봐. 공부 드럽게 안 한 거야. 절실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제 사법고시 준비했던 형들 고시반 대학 고시반에 보면 평소에 맨날 놀다가 시험 보기 2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쳐서 해.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합격생들 다 그렇게 했고 합격생들 중에도 뭐 열심히 안 해도 붙는 분들도 있긴 해. 근데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분은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사법고시를 제가 봤을 때 저희 집단 중에 제가 이제 사법고시 제가 이제 보는데 고대법대에서 저희 집단 중에 가장 합격률이 높았던 집단이 어디냐? 이제 지금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학생운동했던 형들. 20명이 같이 봤는데 2년 내에 다 붙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아시겠죠? 왜? 그분들 머리 좋아서 머리 드럽게 나쁘거든. 내가 알거든. 우리 집단 중에 가장 제가 속했던 집단 중에 가장 머리 나쁜 형들이었어. 근데 왜 다 붙었냐? 절실하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 왜? 취직이 안 되니까.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진짜 절실했거든. 이거밖에 먹고 살 길이 없다. 뭐 집안이 부자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 붙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농구 서클. 저희 고대 때 우지하라고 이번에 이제 뭉쳐야 쏜다라는 JTBC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기도 했어요. 고대 때 우지하라는 농구 서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애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단순하거든. 농구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평상시에 학점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단순하니까 열심히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붙는 거야. 체력도 좋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 뭐 저희 성률회라고 해서 저희 법대에서 이제 학점이 4.0이 넘는 집단이 있어요. 저랑은 거리가 먼 집단이었죠. 저는 뭐 학생 5세 번이나 받고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 이 성률회에 속한 그 모임의 합격 비율보다 오히려 저희 농구 서클. 그러니까 제 같이 농구 서클에 있었던 친구랑 학생운동에 있었던 형들이랑 했을 때 학생운동에서 했던 형들은 다 붙었고 농구 서클에 제 동기들은 한 명 빼고 다 붙었고 1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다른 데 한국은행 취직하고 나머지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참고로 한국은행 취직하는 게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시험 특히나 객관식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거는 물리학이나 의학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고시 공부에는 전혀 쓸 그 머리 좋은 거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100% 붙진 않아요. 열심히 하면 이거는 무조건 100% 붙는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합격생들이 다 입증하고 있다. 아시겠죠? 내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2개월 남겨놓고 하루에 14시간씩 일요일 빼고 2개월 정도 공부하시는 분이 합격생 숫자보다 적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만 하면 100% 붙는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종류에 기속행위와 재량이 이제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당의 공법 적용이 다섯 가지 개념 지표를 갖고 있으면 강학사 행정행위다. 첫 번째 행정청행위여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 규율, 구체적 규율이 뭔지는 설명드렸죠. 어떤 고유 명사, 이름에 대해서 규율하면 구체적 규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이름 규율이 없으면 추상적 규율, 그렇죠? 세 번째, 공법 작용, 공법 영역에서의 활동이어야 되고, 네 번째, 바로 국민의 권리 무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효과로서 권리 무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권력자 단독 행위, 바로 행정 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만이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가 대표적인 행정행위의 예다라고 설명도 드렸죠. 그런데 이런 행정행위의 종류에 가장 중요한 종류가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효과선택, 일단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효과선택,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 또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지에 대한 효과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했을 때, 효과선택의 자유가 있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하고, 효과선택의 자유가 없는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 또 하더라도 뭘 할지에 대한 효과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법에서. 그래서 법에서 효과선택의 자유를 행정청한테 부여하고 있으면 그걸 재량이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걸 기속이라 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보면은 음주 측정 거부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요, 지금 노엘인가 그 뭐 장재원 의원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음주 측정 거부라는 요건에 충족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법률에서.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노엘이라는 애한테 면허 취소를 할지 안 할지라는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유가 없고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 돼. 이렇게 요건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행정청한테 안 할 자유가 없는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재량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운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은 효과로서 면허정지 1년 이하 또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효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했을 때 행정청이 면허 정지를 할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할지 또는 아예 안 할지 이런 것이 행정부의 자유로 맡겨져 있잖아. 이렇게 요건이 음주운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나서 효과로서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행정부한테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요란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그럼 121페이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자, 의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일의적 딱 하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 집행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얘는 뭐 이미 설명드린 거고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법률에 의해 그 효과,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해요. 아시겠죠? 그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뭐 구별 실익에 대해서 부관의 가부나 이런 건 뒤에서 보면 되고, 사법심사의 방식. 그러니까 기속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구조와 재량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 구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라도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 거부하면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사람한테 음주 측정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느냐?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한 게 맞다. 그럼 당연히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야. 근데 재량행위는 예를 들어서 A가 음주운전을 했어. 근데 행정청이 면허 취소라는 재량권을 선택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재량의 한계,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 하긴 했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밖에 안 됐어. 그리고 0.03인 경우에는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여태까지 선행관행이고 면허정지 3개월만 해왔던 선행관행, 면허정지 3개월이란 재량권만 행사했던 선행관행이 존재해. 근데 이 사람한테만 만약 면허 취소를 했다, 그럼 뭐예요? 평등, 자유구성 원칙, 동일한 사안에서 이 사람만 차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구성 원칙이라는 평등 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의 이 법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기속행위면은 그 법의 근거법에서 기속으로 규정한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만 판단해서 그대로 따랐으면 위법, 적법,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위법,
근데 재량인 경우에는 법의 재량권 효과 결정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 자유권 자유 범위 내 행사했으면 위법이 없긴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재량이라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인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 재량이라는 게 행정부의 자유인데 효과 결정에 있어요. 행정이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자유인데 이 자유도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위반하면은 바로 위법이 됩니다. 한계를 넘어가면은 아시겠죠? 이 재량의 한계에는 재량의 0으로 수축. 이건 이제 그냥 적으실 필요 없다고 했죠. 제가 뒤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요. 성문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어. 그렇더라도 그 행정 그 당의 사실관계를 보니까 생명신체 등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와 같은 법익에 큰 위험이 존재해.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재량이 해야 된다는 기소금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재량의 영으로 수출.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집 주변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회사인데 가동하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아파. 실제로 암에 걸렸대. 내 아들도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공장에서 오염,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아픈 거야. 그래서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으니까 환경부 장관한테 조업 중지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그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어. 자, 이런 경우에 자, 그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 및 수생태계보전법 이런 데 보면 그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조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법률에서 뭐예요?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요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조업중지명령을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유로 맡겨져 있어. 그러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게 원칙이지만 지금 이상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법률에서 재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니에요. 당연히 조리라는 최후의 불문법에 의해서 바로 조업중지명령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안 했다 그럼 당의 재량은 바로 조리 위반 바로 재량의 영어로 수축 위반으로 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량의 하자라는 게 있어. 하자라는 게 뭐냐 일탈 남용 이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불행사 또는 혜택. 일단 재량의 일탈이라는 것은 뭐냐?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재량의 일탈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이란 요건에 충족되면 효과로서 영업 정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청소년 주류 제공을 했어 분명히.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 1년을 했다. 그럼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의 외적한계는 뭐예요? 법률에서 식품위생법에서 부여한 외적한계는 6개월 이하잖아. 그런데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의 외적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일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람한테는 공정거래법에서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억 이하만 부과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20억을 부과했다. 이런 게 재량의 일탈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재량의 남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한 사람한테 영업정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고 법률에 돼 있는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6개월을 했어. 그럼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진 않았으니까 일탈은 아니죠. 근데 이건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건데 뭐가 있냐면은 사실오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한 A라는 사람한테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 내적 한계 내에서 6개월 했어.
네, 그것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업도 6개월 관련돼서 행정청이 판단한 것은 8살짜리한테 폭탄주 팔았다고 이제 사실을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액면가가 30세로 보이는 17살짜리한테 그냥 맥주 한 잔 판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서 잘못 재량권 행사한 거 아니야. 만약 제대로 판단했으면은 아,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애한테 애도 아니고 사실은 30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17살짜리한테 그 맥주 한 잔 팔았다. 이 정도라면은 영업정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했을 거거든. 이런 거는 재량의 외적, 내적 한계를 벗어난 바로 재량의 남용으로 위법이 돼요. 또는 이제 목적 위반이라고 해서 영업정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 주거지원한 사람한테 6개월 하긴 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업주가 이 공무원한테 평상시에 서비스 안주를 안 줘서 그 업주가 미워서 영업정지 6개월을 선택했다. 이건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이라는 근거법의 취지에는 어긋나게 항상 행사된 거니까 재량의 남용으로 이 법이 있다고 봐. 그 다음에 평등이나 자기구속.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한 사람한테 여태까지 영업정지 2개월을 해왔던 선행관행이 존재하는데 동일하게 청소년 1차 위반한 사람한테 영업정지 6개월을 선택했다. 그럼 뭐예요? 동일한 사안에서 선행관행과 달리 했으니까 평등이나 자기구속 원칙 위반의 위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당결부.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전혀 관련성 없는 걸 결부시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호프집에 대한 영업정지를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미납과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는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했는데 합격 점수 이상의 합격 그 점수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불합격 처분했는데 불합격 처분 사유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 국가시험의 합격 불합격은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 근데 이걸 결부시켜서 불합격 처분 내렸다. 부당결부 위반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제가 비례 원칙. 불쌍하면 비례 원칙이라고 했죠. 너무 심하거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비례 원칙. 그러니까 A가 청소년 주류 제공한 거는 맞지만 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류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A의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그 간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한테 영업정지 6개월을 선택한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덜 치명적인 영업정지 10일만으로도 충분히 청소년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심한 6개월을 선택했으니까 필요성 원칙, 최소 치명 원칙이라는 비례 원칙 위반의 위법이 되겠죠. 그렇죠? 불행사일 때는 기속행위인지 오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하긴 했는데 법률에선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참작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안 할 수 있도록 또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행정청이 착각해서 법률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하면 6개월 해야 된다. 기속행위로 오인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참작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6개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입법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할지 안 할지 뭘 할지를 결정하라고 재량권 부여했는데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행사된 거잖아. 이런 건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혜태로 위법이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인 경우에는 재량이라는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므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이 되는데 그 재량의 한계로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사법심사의 방식.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의 행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시되기 있다. 그렇습니다. 기속행위는 법에 따라서 했는가 안 했는가만 판단하면 재량행위는 재량의 한계, 바로 일탈남용 불행사 등이 있는가에 따라 위법 여부가 심리돼요. 그래서 자세히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구별 기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됐어요. 됐고 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외우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게 기소이고 재량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123페이지 판단 여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은 드리긴 할게요. 판례는 이 판단 여지라는 것을 그 재량과 똑같게 봐요. 그러니까 판단 여지란 용어를 판례는 안 써. 대법원은 그냥 판단 여지가 인정된 영역을 재량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볼게요. 보통 이제 행정인은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로서 그러니까 음주운전 있으면 면허정지 1년 이하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충족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이제 효과로서 행정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여기에 자유가 있으면 기속, 재량, 자유가 없으면 기속이라고 했죠. 그런데 일단 보통 행정청이 행정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실확정.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면 면허정지 1년 이하 면허 취소할 수 있다라는 도로교통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도로 위 음주운전이면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차 빼달라고 해가지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차를 뺐는데 그게 적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로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건 맞아. 사실 확정했어. 요건에서 도로 위 음주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확정된 사실이 해석된 요건에 충족되는지 이거를 이제 포섭이라고도 하고 판단 또는 뭐 적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정된 사실이 해석된 요건에 포섭 판단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이제 효과 결정, 행정행위를 할지 안 할지 여기에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게 요건 충족되고 난 이후에 효과 결정에서 자유가 있으면 재량, 자유가 없으면 기속행위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실확정 요건에서 사실에 대한 요건 판단 이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한테 자유가 없고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행정부에게 자유라는 게 없어요. 행정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게 도로 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했어. 근데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라는 판사가 권한이 있는 요건 판단에 대한 권한이 있는 법원 판사가 보니까 사실확정했는데 요건 해석 관련해서 도로 위 음주운전할 때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법상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지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맞아요. 근데 지하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것은 도로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며 아니므로 도로의 음주운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람한테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바로 도로교통법이라는 요건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라고 취소 판결 내려버려요. 그래서 다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한테는 어떤 사실이 요건에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판단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법원이 한 판단과 동일하게 해야 돼. 실제로 행정부가 만약 법원이 한 판단과 다르게 요건 판단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취소소송 되게 되면 법원은 결국 권한자인 법원은 자기가 한 요건 판단과 달리 했으니까 요건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취소 판결을 내려서 당의 행정행위를 무효로 만들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요건 판단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 특히나 최종적인 법원인 대법원에서 도로의 음주운전할 때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를 의미하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고 국민들도 뭐야 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술 먹었다 하더라도 누가 차 빼달라면 차 빼줘도 되겠구나. 대신 또 대법원 판례가 지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거든. 그러니까 그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고 아 지상 주차장에서는 아무리 차를 빼달라고 하더라도 술 먹은 상태에서는 빼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원칙이긴 해. 단지 예외 바로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 아, 요건이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건 명확한 개념이잖아. 애매모호한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나 장애 이런 거는 위험이 뭐고 장애가 뭐고 공공의 안전이 뭐고 질서가 뭔지 애매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불확정 개념이 되는 거죠. 애매모호한. 아시겠죠? 그리고 교집합 그 요건이 고도의 전문. 전문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가치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가자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평가자가 시험 채점위원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2차 시험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은 뭐예요? 평가하시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이 어느 교수님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게 가치평가. 그래서 승진, 공무원 승진 할 때 승진의 요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접이나 승진 관련돼서 뭐 품성, 그 다음에 능력,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예요?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게 가치평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측, 미래 예측, 유란 연역이다. 그러면은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고 고도의 전문 가치평가 예측 연역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건 판단, 3번이죠. 요건 판단. 저기서 3번이라고 했던 요건 판단에 있어서 행정부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요건 판단에 있어서 원래 요건 판단은 법원하고 나뉘니까 행정부의 자유가 없고 법원이 한 판단과 달리 요건 판단하면 위법인데 단지 예외적으로 그 요건 판단이 고도의 전문가치평가 예측능력이고 불확정 개념이면 예외적으로 요건 판단에 있어서 행정부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가 인정돼요. 그 자유를 우리가 이제 다수의 교수님들은 판단 여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판례는 재량으로 보긴 하지만 어차피 판단 여지도 요건 판 그러니까 자유긴 행정부의 자유는 맞아 재량처럼. 단지 재량은 효과 결정에 있어서의 자유라면 판단 여지는 요건 판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행정부의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요건 판단에 있어서 원래 법원의 권한인데 왜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고 고도의 전문 가치 평가 예측 능력인 경우에는 왜 요건 판단에 있어서 법원보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한테 일정 범위의 요건 판단의 자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느냐? 그거는 원래 법학이라는 게 요건 판단 학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학을 정확히 배운 판사들이 요건 판단은 전문가니까 원래 요건 판단은 판사한테 권한이 있는 게 맞아, 법원한테. 단지 요건이 전문가치평가 예측능력이면 판사한테는 요건 판단에 뭐예요? 전문가가 아니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 실제로 있었던 대법원 판례사죠. 교육 목적 적합. 이게 요건이에요. 교육 목적 적합. 이거는 뭐예요? 이 요건이 애매하죠. 교육 목적에 적합한 게 뭔지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이고 고도의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문 영역이에요. 교육학을 배운 교육 행정이라고 아예 전문 분야가 따로 있잖아. 교육학을 배운 전문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교과서 검정이라는 행정 행위를 해요. 이 교과서 검정을 받은 책만이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교과서로 납품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교과서 검정이란 행정행위를 받지 않으면은 그 초중고등학교에 교과서로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검정을 받은 책에 대해서는 뭐예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로 납품이 가능하니까 뭐예요? 출판사는 떼돈을 버는 거죠. 뭐 떼돈까지는 아니 떼돈이지 뭐 거의 아시겠죠. 그래서 떼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야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먹이려고 하고 하는 게 출판사다. 출판사가 한꺼번에 뭐 매출이 천억 정도 단위로 크고 싶다. 그럼 뭐 효과서 검정 하나만 받으면 돼. 교육행정 공무원 그 국장급 이상한테 좀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대학교 수들한테 좀 얼마씩 주고 해가지고 교과서 초등고등학교 교과서 몇 개
한 다음에 검정 받아가지고 그 납품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A회사가 어떤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 있는 교육부총리한테, 행정청한테 교과서 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책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니까 검정은 기속 효과 부분은 기속행위거든요. 무조건 검정해줘야 돼. 요건 충족이 되면. 그래서 이제 교육부총리가 자기도 교육학을 배웠긴 하지만 더욱더 전문가인 밑에 있는 교육공무원들 있잖아.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또 교수님들까지 동원해서 판단해보니까 이 책이 초등학교 교육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 이게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A회사가 내가 이거는 행정청이 요건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내가 볼 때 이 책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데 행정청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요건 판단은 법원의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의 권한이니까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니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이 소송요건 갖췄고 당의 거부의 위법이 있는가 해보니까 이 책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데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면 위법이 되는 거고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책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따르면 뭐예요? 적합한 경우에만 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속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적법이 되겠죠. 근데 판사가 일단 사실확정 A회사가 쓴 책을 다 읽어봤어. 요건에서 교육 목적 적합 해석은 돼. 근데 판단이 됩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판단이 안 돼요. 왜? 교육을 모르잖아. 뭘 알겠냐고 판사가. 뭘 알아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뭐 책에 이렇게 판결문 쓸 때 이 책에 보면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놀자가 너무 많으므로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문 쓸 거야. 판사는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교육뿐만 아니라 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되게 무식해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의사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무식해. 그러니까 그 해당 분야는 전문가지.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상식은 정말 무식해요. 아시겠죠? 판사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법학만 잘하지 다른 건 다 몰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되게 무식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요건 판단을 행정부는 교육 전문가들이니까 요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재와 관련돼서 문화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요건이라고 했을 때 이 문화재로서 보호할 필요라는 요건은 일단 불확정 애매모호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뭐예요? 전문 영역이죠. 왜? 문화재인지 아닌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는 뭐예요? 전문가 아니면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깨진 도자기가 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해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시소소송에서 판사가 우리 집에도 그런 도자기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됐잖아. 판사는 문화재에 대해서 몰라요. 아시겠죠? 문화재적 가치 이게 예술적인 아름다움 이런 걸 판사가 알 것 같아? 모른다니까. 아시겠죠?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이때 이 요건이 불확정한 점이고 고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요건 판단에 행정부한테 재량 바로 판단 여지라고 이제 학자분들이 얘기했는데 판단 여지란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교육부총리가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판단 여지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이러한 요건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요건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 판사는 행정부는 이 책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데는 재량 바로 판단 여지라는 자유가 있는 바 행정부한테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를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다. 단지 그 한계를 넘어섰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계를 넘어섰지 않는 한 당의 요건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라고 기각 판결을 내려요. 이게 바로 판단 여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123페이지 판단 여지의 원칙적으로 요건 판단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행정부에게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당의 요건이 불확정한 점이 있고 고도의 전문 영역이나 가치평가 영역인 경우에는 법원보다 행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바 법원이 행정부에게 요건 판단에 있어서 일정 범위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를 판단 여지라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 판단 여지와 재량의 구별은 판례는 교과서 검인정 사건과
감정평가사 불합격 처분 2차 시험 사건에서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 재량과 판단 여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판단 여지가 있느냐는 요건 판단을 그냥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 여지란 용어 대신 그냥 판단 여지도 어차피 행정부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의 자유니까 어차피 효과 결정의 자유인 재량과 똑같이 그냥 판례는 재량으로 봐요. 판단 여지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개념. 모든 불확정한 개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불확정한 개념은 원초로 법 개념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모든 불확정한 요건 판단에 판단 여지, 자유, 행정부의 자유가 인정되지는 않고 어느 영역에서 그리고 밑줄 친 것처럼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 판단이나 고도로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 개념 적용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여지도 재량의 한계랑 비슷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재량의 한계와 통제 재량의 한계 재량권의 영으로서 이게 바로 다른 거 됐고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언제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면 해야 된다는 기소금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이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떠한 이유? 바로 괄호 안에만 보시면 돼요.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어느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 밑에 것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경찰관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올해 이제 우공채 주관식 25점짜리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경찰관이 그 음주 완전히 술이 완전히 만땅이 돼서 이제 한 사람을 적발했어. 적발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이 사람한테 그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 저 잠깐만 그 차 안에 뭐 좀 꺼내겠다고 차키를 달라고 한 거야. 그럼 차키를 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한테 그냥 차키를 줬는데 차키를 갖고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다가 사람을 치워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유가족이 경찰관에 이런 차키를 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국가배상청 소송 제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런 법률, 그러니까 성문법에 경찰관이 어떤 음주 단속을 했을 때 차키를 주면 안 된다라는 성문법의 내용은 없거든. 그러니까 성문법 위반의 위법은 없는 거야. 근데 판례는 그 사안에서 이런 만취자가 음주운전을 경찰관이 단속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 바로 이 사람이 운전하게 되면 다른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차키를 준 행위는 이런 거는 바로 조리 위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리 위반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량의 하자. 재량의 일탈은 외적 한계 벗어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재량의 남용으로 사실오인 목적 위반, 평등, 비례. 앞에서 또 배웠고 재량권의 불행사 혜태 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자, 요거는 적어 놓으시나요? 그 밑에 오히려 밑에 125 페이지 빈칸이 많죠. 여기 밑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적긴 했습니다만 행정행위의 하자. 에는 자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효과 결정의 자유가 없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는요 위법밖에 없어요.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그러니까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한 것처럼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은 아니다. 그러면은 취소동도 하자. 바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가 돼요. 근데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의 하자에는 위법이 있긴 해. 위법인 경우 똑같이 기속행위처럼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 유효해요. 근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재량의 한계, 재량의 영으로 수축이나 일탈 남용 불행사가 없어서 위법은 아니야.
근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적법부당이라는 재량권 행사가 존재합니다. 재량인 경우에는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니야. 근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걸 우리가 적법부당한 재량권 행사라 하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어떤 거냐? 실무상으로는 없어요. 실무상은 없는데 학자 법이란 이제 학자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청소년 주를 제공한 사람한테 영업전지 6개월 이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청소년한테 주를 제공했어. 행정청이 영업정지 90일을 했어. 근데 그것이 90일이 재량의 어떤 한계, 바로 재량의 영어로 추측이나 일탈라면 불행사는 없어. 단지 당해사 안에서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는 영업정지 85일이었는데 90일을 5일을 더해서 90일 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공익에 가장 적당한 재량권 행사를 한 건 아니잖아. 이걸 부르는 적법부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실무상 그 예는 찾기 힘들고. 근데 어떤 이런 경우 권한 있는 처분청이 하는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심판 맞던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제가 요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취소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당의 처분, 바로 행정의 위법성이 있어야만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적법부당, 그러니까 부당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앞으로. 적법부당한 재량인은 위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취소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기각을 해야 돼요.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다.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적법부당한 재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당한 재량이죠. 부당이면 적법인데 적법이기 때문에 위법이 없으므로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하는 직권취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 대결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고 126페이지 행정행위의 종류. 자, 명령적 행위. 자, 일단 명령적 행위로서 이 법률행위적 행위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강학상입니다. 실무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강학상 개념인데, 일단 명령적 행위는 뭐냐면은 상대방인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부과된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해요. 또 하명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명이란 행정객체에게 자기 철거 명령하면 뭐예요? 철거를 해야 될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자, 영업정지 6개월 하면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죠. 또 1억 과징금 부과 처분하면 뭐예요? 1억이라는 돈을 납부해야 될, 금전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죠. 자, 간염병 환자 강제격리는 뭐예요? 상대방이 강제격리 행위를 수인, 참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죠. 이렇게 자기 부작위 극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강학상 하명이라 합니다. 그럼 허가. 허가는 뭐냐? 이 중에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금지. 바로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행위예요. 단지 이거는 뭐냐면 원래 허용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금지했다. 아, 상대적인 금지를 소멸시켜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마약과 카지노. 도박은 사회적으로 유해해요? 안 유해해요? 사회적으로 유해하죠. 이거 원칙적으로 억제적으로 금지했다가 예외적으로 뭐예요? 그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마약 사용 면허. 왜냐하면 의사들은 뭐예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마약을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 그렇죠? 너무 아픈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지노 오퍼가. 를 받은 호텔들한테는 그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해서 금지한 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외적 허가라고 해요. 카지노 허가, 아, 마약 사용 면허는 바로 원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해서 금지한 걸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강학상 허가는 뭐냐면은 원래 사회적으로 유해한 게 아니야. 허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거든요. 직업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건데. 그럼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는 의사, 한의사, 약사가 사회적으로 유해해요. 마약이랑 카지노와는 다르잖아. 사회적으로 원래 허용돼야 되는 거죠. 이 없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잖아. 단지 이거를 법률에 의해서 부작위 의무, 의사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일반 국민한테 부과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정육점 주인도 의사한다고 막 의사 영업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국민들이 어떤 그 이상한 무면허 의료, 한마디로 자격 없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진료 행위를 당해서 생명 신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법이라는 법률도 상대적으로 국민들한테 뭐요? 의사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했다. 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서 의사 면허를 받은 국민이라면은 금지를 해제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상대적으로 금지, 부작위 의무, 영업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가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금지,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켜줘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 이게 강학성 허가입니다. 실무상으로 예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영업 허가, 유흥주점 허가, 뭐 카지노 영업, 유흥주점 영업 허가, 뭐 이런 각종 영업 허가나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 운전 면허, 건축 허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의 개념.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청행위를 말합니다. 미추신 것처럼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준다는 점에서 후수라는 억지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시인해주는 예외적 허가와 구별된다. 그래서 허가인 경우가 쭉 있습니다만은 각종 영업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시험지 나오는데 지금 외운다고 암기 안 되잖아.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사, 한의사, 약사와 같은 직업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허가 같은 게 강학성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성질. 형성도 행위인지 아니고 판례는 강학성 허가를 금지 해제, 부작위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명령적 행위로 봅니다. 기속 행위인지 허가는요. 옆에다가 보시면 허가는 자 의사가 생각해보세요. 의대 나온 사람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서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서 의사면허 신청했어. 냉정성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으로 보게 되면 국민이 영업을 자유롭게 행정청이 해주지 않는 한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직업을 행정국가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이나 시설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평가돼요. 그래서 만약 행정청이 그 의대 나온 의사가 의료법상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서 의사 면허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에 근거 없는 공익상 이유로 거부했다. 그럼 무조건 그건 위법이에요. 왜냐면 법에 따르면 무조건 요건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허가해야 될 기속행위니까. 단지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될 수가 있긴 해요. 허가인 경우에도. 이건 어떤 경우 재량행위냐면은 신청한 사람보다는 공익을 더 강조해서 공익적인 요소가 더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산림에서는 허가, 산지전환 허가라고 합시다. 산지전환 허가. 산지. 뭐냐면 그러면 산지전환 허가, 산림에서는 허가는 뭐냐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깎아버리고 걷다가 펜션이나 골프장 같은 거 지을 수 있도록 산을 밀어버리고 골프장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산림에서는 허가, 산지전환 허가라 하거든요. 강학성 허가인데 근데 이게 산지관리법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무조건 기속행위로 뭐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 누구나 산을 밀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요 자연환경 파괴라는 게 어마어마해져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지금 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산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 나무에서 홍수 예방 효과가 댐 만 개를 지은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다 없어진다. 산지전환 허가가 기속행위면 뭐예요. 산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산은 평당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지전환 허가가 나와서 뭐예요. 펜션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면 뭐예요. 평당 100만 원 이상 100배 뛰어요. 1억짜리 땅이 뭐예요. 100억짜리 땅이 되니까 산지전환 허가 무조건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요건 같아서. 근데 무조건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보면 뭐예요? 산주인들 다 모든 산 다 뭐예요? 깎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속행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산 남아나지 않게 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산은 산지전환 허가는 허가지만 공익적인 관점이 더 크니까 재량행위. 행정청이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재량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왜 보통 이제 뭐 판교나 이런 지역의 개발 특혜와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되는 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성남시장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그 성남 그 화천대유인가 뭐 거기서 그 법이 돼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이게 강학상 특허고 재량행위야.
그러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는 행정청의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 후보인 그 사람이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는 왜냐면 어쨌든 해줄 수 있고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긴 했거든 사실은 어차피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 지역이었어 거기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성남시 인구가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주택 공급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장 구역 내에서 건축 허가 같은 것도 원조로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풀어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거든 그러니까 개발장 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장 구역 내에서 이제 그 개발행위허가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거 짓는다. 그럼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냥 세곡동이라고 해서 어디 쪽이냐면 지금도 아파트가 있지만 아직도 개발장 구역으로 돼 있는 게 어디냐면 수서역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세곡동이라고 있어요. 강남구 세곡동인데. 거기 아직까지도 뭐예요? 만 평 정도, 아니, 10만 평인데 그냥 만 평이라 합시다. 만 평이 개발장,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럼 여기에는 건물을 아예 지을 수 없어요. 건축허가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이 개발장 구역에서 건축은 뭐예요? 원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금지되는 걸 예외적으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재량행위야. 대부분 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린벨트를 묶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행정청이 A 회사한테 A한테 만약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다. 아시겠죠? 개발행위허가 행정이 나와서.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어. 그럼 평당 얼마가 될까? 평당 100만 원짜리 평당 5천만 원이 돼요. 5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1억만 투자하더라도 50억 벌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개발 이익이 한마디로 이 토지가 원래 전체 만평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100억짜리 토지였는데 이 50배 뜨니까 5천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죠. 100억짜리 토지 그러니까 4,900억이 개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 민간 회사가 다 가져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되는 것. 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뭐야? 이 중에 뭐야? 그 3,900억 정도를 이제 성남시가 가져간 거고 나머지 1,000억 정도를 이제 이 회사 이 A 그 예외적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특혜긴 특혜인데 이게 참 복잡하긴 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시면 해서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도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1번 박스 안에 주유소 설치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강화성 허가로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 허가도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갖춘 요건을 갖추면은 무조건 허가해야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3번, 4번은 러브호텔 건축 허가는 지금도 근거법에서 할 수 있다. 숙박 위락시설. 그러니까 러브호텔 같은 그 호텔이나 빠찐코 카지노 같은 숙박 위락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는 지금도 근거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옛날엔 기속행위로 돼가지고 한강 주변에 다 러브호텔이 생긴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러브호텔 기속행위니까 요것만 갖추면 무조건 허가가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 러브호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법률을 개정해서 러브호텔 같은 숙박 위락 시설은 뭐예요?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만들어서 지금은 초등학교 100m 내나 또는 이렇게 한강이나 이런 그 조망권이 있는 데는 러브호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행정청이 그래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됐네요.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